되게 독특한 분 되게 많아요. 수영님이랑 수빈님도 제정신 아니에요. 다들 약간 나사가 빠져 있는데. 제가 제일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가니까 제가 제일 평범하고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이거 뭐야 무섭다. 그 로고 만들 때 배달의 친구들이랑 글자는 지켜야 되잖아요. 배달의 면족발, 배달의 민초단 이런 걸로 그냥 로고를 만드신 아니 글자를 바꾸면 안 되잖아.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에는 이상한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데, 와,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도코가 주인공으로 나온 만화가 있거든요. 주인공을 냅다 한 화만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또안 하셨대요. 그한 화도 아니고 세 컷만에 죽였던 것 같아. 세컷 안에 주인공이 죽여버린. 거의 한 명희님도 제정신 아니에요. 정리하고 준비하는 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그분은 모든 걸다 자라라라 만들어서 탁탁탁탁 하셔야 돼요. 그 다른 점 그리고 되게 이상한 점 그런 것들이 되게 다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빡셌지만 재밌었습니다. 혹시 입사하신다면 자기 팀의 팀장님한테 저 배달의 TF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. 오세요. 오세요. 배달의 TF 오세요.